안녕하세요. 바이팅매드 대표 최의열입니다. 저희 회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창업한 지는 23년 차 되는 회사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1998년도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창업 초기에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교 창업보호센터에서 창업을 했고요. 그 이후 이제 사세가 좋아짐에 따라서 이제 대학을 벗어나서 춘천시가 운영하는 창업보호센터에 입주해서 실력을 좀 더 다졌고요. 2010년에 이제 춘천 부근에 사업을 짓고 현재까지 이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혈액이나 혹은 요에서 오줌에서 시를 채취해서 10분이나 한 15분 정도 검사하는 장비와 키트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작년에 저희가 매출은 1440억 원에다가 전체 인원은 550명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진단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특히나 모든 분이 다 고통을 겪고 계시지만 작년이나 오랫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진단 키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혹은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는 시기였고요. 그와 더불어 저희 진단 산업과 저희 바이오텍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희 회사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이 코로나랑 진단 제품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좀 우왕좌왕한 면이 있었지만 저희가 며칠 지나면서 빨리 코로나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구원들이랑 개발팀들이 모여서 전략을 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특성이 빨리빨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전 연구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가능하면 빨리 이 코로나 제품을 출시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결과물로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이제 코로나 사업을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작년 매출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였고요. 이와 더불어 매출도 한 전체 매출의 한 80% 늘면서 저희 회사의 성장에 코로나 제품이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회사가 이 코로나 제품 전에도 70여 개 품목을 계속 팔고 있었고요. 저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이 코로나 제품 외에도 다른 기존 제품의 매출도 같이 증가하였다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매출 구조를 보면요, 전체 제품의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제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출시하면서 다른 제품과 유사하게 이제 90% 이상을 수출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 저희가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저희 대리점 혹은 저희 바이어로부터 연락이 왔었고요. 그래서 기존 제품의 매출과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서 코로나 제품도 매출 섹터를 살펴보면 해외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 포인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많은 회사들이 코로나 제품을 출시했으나 기존의 대리점이나 바이어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은 매출의 성장이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었지만 그냥 제품만 있는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매출이 그렇게 높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기존 120개국의 대리점의 확장성에 의해서 빠르게 매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 대리점 사장님들의 노고를 취하신 바입니다. 중화항체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중화항체 제품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 파악하게 되었고요. 전사적으로 이 제품의 개발에 노력해서 실제 제품 개발은 굉장히 빨리 끝나서 이제 작년 10월 정도에 저희가 통합한 제품을 일단 완성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일단 임상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 그 다음에 기존의 엘라이자 제품, 특히 미국의 허가를 받은 진스크립트 제품과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PRMT급과 비교해서 결과를 식약처에 굉장히 빠르게 초기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승인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정부나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 정부도 비슷하겠지만 그 곤혹스러운 점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백신들을 비교 평가를 해보니까 사실 중화항체 생성률이 제품마다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화항체 제품을 써서 A 백신을 맞은 사람이랑 B 백신을 맞은 사람이 서로 비교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또 소문에 의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면 특정한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부가 아마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중화항체 제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적인 차원 혹은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해보니까 같은 백신을 맞던 사람들 중에서도 항체를 전혀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은 타이트의 항체 생성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가 백신을 맞았는데 자기가 항체가 많이 없다면 그럼 아마 마스크를 좀 더 열심히 쓰고 다닐 거고요. 그 다음에 단체 관람이나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지 않을 거라고 해서 개인적인 혹은 개별적인 측면에 보면 중화항체의 중요성도 충분히 강조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면에 있으니까 정부의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점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이 코비드-19의 심각도가 조금 더 낮아진다면, 그리고 이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고 2023년, 2024년까지 계속된다면 개인적인 위생 관점에서 보면 혹은 개인적인 건강의 중요도에게 보면 아마 좀 이 중화항체 테스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중화항체 외에도 다른 항체 키트를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항체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항체 측정 제품 중에 하나는 만약 검사 키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 사용자 내지는 환자가 만든 항체가 백신에 의해서 생산된 건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감염, 코로나19에서 감염돼서 항체가 만들어진 것을 구별하는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 측면에서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 항체가 있는데 이 항체가 백신을 맞아서 내가 항체를 만들었구나, 아니면 숨겨진 감염에 의해서 만들어진가를 본인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판정할 수 있어서 이후에 이분의 치료나 혹은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줄 수 있는 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저희가 IgM이나 IgA나 IgG를 측정할 수 있는 키트도 있긴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염에 의해서 생긴 항체인지 백신에 의한 항체인지를 구별하는 키트는 의료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에 감염되고 나면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려서 나은 사람이 재감염되고 재감염되는 경우가 꽤 많은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할 점은 이렇게 생성된 항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백신을 맞아서 생긴 항체는 자연 감염에 의해서 생긴 항체보다 좀 더 오래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백신을 맞을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백신을 맞았을 때 면역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면역학 공부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백신이나 혹은 감염되었을 때 그 면역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화항체를 만드는 그 항체에 의한 면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T림파구라고 하는 거에서 생기는 세포 면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 면역은 조금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키트 중에서 중화항체 키트를 사용하면 면역력을 측정할 수 있고요. 이 중화항체 면역력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T림파구에서 생기는 세포 면역도 굉장히 중요한 면역입니다. 이 세포 면역은 우리 세포가 특히 기관지에 있는 세포 표피 세포들이 바이러스에서 감염되고 그런 바이러스가 이제 이 세포에서 증식하게 되죠. 그러면 이 면역력이 있는 T세포가 가서 그 바이러스랑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다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방어하게 되는데 이 세포 면역을 측정하는 방법을 용어로 이그라라고 하고요. 이 검사법을 이그라 테스트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이그라 제품을 출시하였고요. 물론 이제 이그라를 뭐 간단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가진 이그라 제품이 다른 글로벌 기업에서 훨씬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이그라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판매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중화항체 제품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제 장비를 가지고 그 형광 측정 장비를 가지고 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중화항체 키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임신 진단처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중화항체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임상을 마치고 지금 출시하려고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중화항체 키트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화항체에 인허가 문제가 좀 걸려있긴 하지만 임신 진단 키트처럼 이제 간편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약간 걸리는 것은 어쨌든 항체를 검사해야 되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피를 좀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혈당계처럼 손가락에서 피를 좀 뽑아야 되는 그런 점이 약간 걸리기는 합니다만은 가정용에서 그 설명서를 굉장히 잘 읽어보고 테스트를 하면 손가락에서 피 한 방울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중화항체 키트를 저희들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2022년도에서는 저희가 뭐 수출용 허가를 받고 해외에서는 충분히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내는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 일반인의 인식이 이제 좀 독감 수준으로 좀 내려간다면 본인들이 아마 이 코로나 진단 키트 본인이 할 수 있는 자가용 코로나 키트를 좀 사용해서 쓸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매출도 꽤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공부용 코로나 치료제는 정말로 게임체인저입니다. 물론 항체 치료제가 있긴 있지만 항체 치료제는 이제 주사를 해야 되니까 병원에 가야 되죠. 근데 이제 공부용은 다른 알약처럼 똑같이 물 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니까요. 현재 그 이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세 회사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있지만 아직 임상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특히 임상 3상에 들어간 제품 회사가 개발 회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빨리 나가 있는 회사는 미국의 머크입니다. 머크는 지금 임상 3상이 끝나고 얼마 전에 한 1-2주 전에 이제 미국 FDA EUA를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의 로슈도 마찬가지로 2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파이저도 마찬가지로 경구용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09년도에 우리가 그 타미플루가 개발되어서 그때 이제 그 독감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 그때 타미플루가 신속하게 로슈가 생산 판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그 스와인 플루라고 하는 걸 잡을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사람들이 이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좀 이제 덜 위험하다고 아마 인식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제가 그 이제 뭐 CNN 같은 걸 보다가 보니까 현재 가격이 하루에 두 번 먹고 5일치가 700불 정도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독감약이랑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격이 높아서 그런 점에서 일반인이 이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하긴 한데 뭐 초기에는 아마 정부에서 아마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나면 이제 가격이 점점 떨어져서 독감 치료용 타미플루 정도 수준으로 와서 한 5만원 그 정도 가격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정말 코로나로부터의 위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진단회사들이 사실 이 코로나 전국이 1-2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프닝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 미국의 큰 진단회사인 그 에버 다이그노스틱에서 진단키트를 올해 여름에 다 폐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기업도 사실 한 1년 정도 갈 거라고 예측을 하다가 부랴부랴 다시 또 그 폐기한 제품 말고 또 생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코로나 전국이 코로나 이 사태가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코로나 매출이 뭐 일시적으로 그렇게 확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게 정상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제품을 혹은 어떤 플래닝을 가지고 바이오텍메드의 성장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70가지 기존 제품입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 코로나 팬데믹 이 기간 중에서도 이 카디약 제품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당뇨 제품, HbA1c 등의 매출이 사실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도 꾸준히 계속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카디약 제품인 경우에서는 그 매출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한 30%, 올해는 한 50%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 제품을 좀 더 열심히 생산 판매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제품 말고 그러면 어떤 플래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 항체 치료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새로운 진단 방식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셀트론도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항체 치료제를 사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항체 치료제 사용하는 걸 조금만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는 개인별로 언제 첫 번째 찌르고 두 번째 언제 항체 치료제를 찌를 것인지 또 몇 분을 찌를 것인지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의 특성, 개인별 차이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난 동안에 해온 그 임상의 결과를 가지고 일종의 표준 프로토콜을 만듭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혹은 뭐 체중이나 성별에 불문하고 일단 첫 번째 주사 항체를 찌르고 난 다음에 두 달 후에 찌른다든지 이런 거죠. 근데 사람마다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한 반응이 너무 다릅니다. 그 몸속에 들어간 항체 치료제가 과연 살아남아 있을 것인지, 어떤 사람은 오래 지속해서 약효를 계속 지속시키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뭐 분해되어서 오줌으로 빨리 방출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진단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그걸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셀트론이랑 같이 또 인플릭스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지금 허가를 받고 이제 출시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여기에 대한 시장이 꽤 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시장은 현재 항체 치료제 시장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하는 항체 치료제를 어떻게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거고요. 그러면 이 항체 치료제 모니터링하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 지금 코로나가 나오면서 뭐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박테리아에 감염되는 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이제 많은 일반인들이 인식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이 박테리아나 어떤 사람이 혹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가를 빨리 알아낼 수 있는 이런 류의 제품 등등 해서 저희가 한 10여 가지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10여 가지 좀 제품을 개발해서 저희 포스트 코로나도 준비된 회사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난 23년 동안 저희 바이오텍 매드의 성장을 함께 해주시고 지켜봐 주신 우리 주주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코로나로 갑자기 큰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기존에 지난 23년 동안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장비를 계속 개발해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저희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진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던 이제 뭐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같이 공동 연구도 해오고 있고 어떤 특정한 제품을 같이 개발하기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셀트리는 포함한 신약 회사 바이오 시밀러 회사도 계속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 시장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회사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R&D 인력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서 바이오텍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지켜봐 주신 것처럼 저희 회사의 성장을 가축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질책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